베를린 그 한계에 도전하라. 2021 발로란트 챌린저스 코리아 인터뷰 진행을 맡은 정유연입니다.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오늘의 첫 번째 경기 보고 오셨습니다. 비전 스트라이커스 우리의 클래스는 남다르다라는 걸 증명해내면서 결승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럼 이번 경기 매체 MVP로 선정이 된 비전 스트라이커스의 스택스 선수, 알비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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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하드립니다. 결국 베를린에 가게 되셨네요. 승리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비 선수. 이렇게 제가 첫 해외 대회를 나가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이렇게 또 언제 할지 몰랐지만 이렇게 좀 편하게 이겨서 이제 좀 베를린 간 게 너무 기쁜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정말 편안하게 이 자리까지 올라오신 것 같은데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스택스 선수도 승리 소감 부탁드릴게요. 저는 당연히 그걸 할 줄 알았고 저희 팀원들이 너무 잘해서 저는 이제 팀원들이 조금 못하면은 뒷선에서 이제 믿고 저를 믿고 이제 하고 싶은 플레이를 다 하니까 저는 당연히 우리 팀이 이길 줄 알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승리 소감은 뭐 아직 네. 아직까지는 저는 일단 베를린은 확정이었지만 저는 트로피가 조금 아직 탐나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 가만히 있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벤져스로 뭉쳤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승에 대한 욕심까지 또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자, 알비 선수 이번 대회에서 정말 출전할 때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혹시 제트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낸 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제트의 부담감은 그런 것 그렇게 많이 없진 않고요. 그냥 이제 챔프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맵의 조합에 이제 그런 생각도 있어가지고 이게 중요한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챔프의 변경에 죄송합니다. 인터뷰는 아직 그렇게 많이 잘하지 못해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도 정말 많이 성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잘해졌어, 네, 인정해.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알비 선수, 투시력을 가지고 계신 건지 오늘 두 번째 어센트에서 마샬로 세 번이나 월샷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팩을 쓰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셨거든요. 설마 아니시죠?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자 상대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레이더를 보면 이제 그게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이미지 상상 속에 이제 그어지면서 이제 거의 다 총을 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해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열심히 연습한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스택스 선수 결승전은 이제 어떤 맵을 배날지 정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모든 맵을 다 연습해야 하잖아요. 네. 이에 대한 부담감은 없을까요? 저희는 오히려 모든 맵에 완벽에 가깝기 때문에 와, 네. 상대방들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상대가 저희일 거고 저희도 오히려 상대가 조금 뭐 이상한 맵을 조금 잘하거나 조금 밴을 좀 이상하게 하면은 저희가 더 헷갈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모든 맵을 다 잘하니까 뭘 해도 이긴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빨리 BO5가 저희한테는 오히려 좋죠. 모든 맵을 잘한다라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자신 있는 맵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지금은 스플릿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근데 지금 이게 혹시 전략 노출이나 이런 건 아닌 거죠? 네, 그냥 다 잘해서 뭘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맵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진짜 자신감이 대단하신 것 같고요. 다 뛰어난 실력에서 나오는 자신감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결승전에서 담원기아와 F4Q 두 팀 중에 한 팀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팀을 만나고 싶으세요, 알비 선수? 네, 저희가 챌린저스 2 때 이제 F4Q한테 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F4Q가 올라온다면 이제 F4Q랑 제일 붙어보고 싶고 이제 그 챌린저스 2 때 이제 진 걸 이제 원한을 풀어야 하니까 그래서 F4Q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뒤에서 F4Q팀이 말 잘해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대답 잘 하신 것 같으신가요, 스택스 선수?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저희가 네. 사실 챌린저스 2에서 F4Q한테 지고 멘탈 공격을 좀 많이 받아서 조금 흔들린 게 있어서 떨어졌는데 그걸 이제 극복하고 라인업도 바꾸면서 이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마음으로 해서 이제 다시 한번 F4Q를 만나서 이번에는 그냥 찢어버리는 정도로 네. 네, 서륙전을 치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F4Q팀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뭐 일단은 뭐
올라오고 나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올라오고 나서 이야기하겠다. 그때 상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알비 선수 마지막으로 결승전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베를린에 가게 돼서 정말 이제 저희 이제 뭐냐 저희 회사 이제 에임넷 뭐 24나 뭐 아무튼 여기 도상한 뭐 스폰서 그다음 우리 대표님 그다음 이제 저희 선수 형들 이제 그런 형들한테 이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베를린에 가서도 이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아직 마지막에 남은 이제 결승전에서도 이제 트로피를 얻게 되면서 편하게 이제 베를린에 가서 우승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인터뷰 교육을 받으실 건 아니죠? 조금. 네, 약간 받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결승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매치 MVP로 선정이 된 비전 스트라이커즈의 알비 선수, 스택스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4강전 첫 번째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두 번째 경기는 담원 기아와 F4Q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명의 장난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만나는 두 팀인데요. 베를린을 바로 눈앞에 두고 과연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경기 이후에 인터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